저희가 요즘에는 인터넷 세대라고도 하고, 남녀노소, 나이, 연령층과 상관없이 이제 정보화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라에 좀 잘못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좀 독선적으로 강요하는 잘못된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국민들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쟁을 확실히 해야 되고, 이런 여론은요, 심지어 정권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에 속한 분들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내용을 정부와 시민들의 투쟁 노선 혹은 저항 노선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그때 출연했을 때도 한국의 상황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시민 저항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레지스탕스라고 하죠. 이거 슬라이드. 전체화면 한번 보시는 게 낫겠네. 아주 익숙한 장면이네. 저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예, 아주 익숙한 장면이네. 아, 그래서 좋네요.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들, 그 집단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사람들이 사용한 깃발은 이거예요. 이게 로렌 십자가라고 해서 프랑스 지역에 로렌 지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국기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전 앞에 연언은 잔다르크가 이 십자가를 썼다고 하더라.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탕스들이 저희 한국에 사실 이제 이게 좌파 독선이 너무 심한 거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 저항권 발동에 대해서 망설이는 여론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부정은 그 나라 이제 통치 전복이고 국가 체제 전복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국민 저항권 발동이라는 그런 여론이 이제 급격히 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탕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긴 할 건데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의 했던 투쟁 노선을 다 적용하기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요즘에는 뭐 폭력 투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왜냐면은 2차 대전 시기는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력을 써서 저항을 할수 있는 시기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 레지스탕스들이 저희한테 주는 또 다른 시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어디지? 그 상하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임시정부 세력에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자 세력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당시 그 임시정부는 그런 연대의식과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효과를 발휘해서 독립에 정확히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였고 그 연합을 해서 같이 쫓았다는 거에는, 저희만의 그런 새로운 정부 세력을 구성을 했다는 거는 당시 드골 장군이 이제 임시정부 수반으로서 레지스탕스를 다 이끌고 했었는데요. 근데 레지스탕스에서도 일부 극렬 사회주의 세력들은 드골을 이제 비판하고 반대하고 독자 노선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일부였기 때문에 전체 레지스탕스는 드골과 연대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드골 장군이 그 레지스탕스들 일부의 입장에서는 부르주아다, 뭐그 자유 그 뭐랄까 기성 부패한 세대다, 좀 그런 식으로 암튼 한게 있어서요. 그래서 예, 레지스탕스가 원래 지금 이거와 반대되는 정권 세력이 있었어요. 그 프랑스 나치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섰듯이 거기서는 비시정부라는 정부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시정부 수반이
다 이제 그 친나치 세력으로 하니까 좀 일종의 괴뢰정부였죠. 예, 예. 예. 그랬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지지를 전혀 못 받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그런 그 조선 총독부에 예, 부역하는 예, 그런 사람들, 부역자들 집단에 예.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 점이 결과적으로는 레지스탕스가 나중에는 이길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요인이 됐는데요. 근데 일단은 레지스탕스도 처음에는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하이 임시정부랑 거의 비슷하게요. 드골이라는 그 당시 임시정부 수반이 영국으로 도피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좀 양동작전? 그런 식으로 그 주 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활동을 같이 했는데, 근데 대신에 레지스탕스들은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그 필요한 기반을 봤는데 뭐 무기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어려웠다기보다는 그 여론전에서 선점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네. 어떤 시사점을 줍니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네. 하는 요지가. 예. 네. 그래서 이게 국제 여론을 잘 이끌어낸 게 레지스탕스의 무력적인 투쟁보다 더 큰 승리의 요인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조금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국제 여론을 잘 끌어왔다는 거죠. 예. 그게 그 점을 조금 더. 예. 일단은 그 드골 장군이 그 뭐랄까 미국에도 원조를 요청을 해서 그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도 이제 그 뭐 영국의 처칠 수상도 있었고 그래서 몇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회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된 부분이 먼저 첫 번째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예. 결국은 뭐 이렇게 예. 오늘 준비를 해오셔서 아, 제가 예, 어떤 점을 말씀을 하시려고 그 뒤에 PPT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와 시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SNS를 사용해야 되는 그 SNS 채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위터거든요. 왜냐면은 트위터는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SNS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좀 뭐랄까 그 내용을 자기가 길게 쓰고 싶으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고 예. 이게 마이크로 SNS라고 하거든요. 트위터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로 트위터를 하면은 여론을 이끌어내고 그 여론을 전파하기가 가장 쉬운데 예. 아주 좋은 그런 지적이네. 그러면 지금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리기드 일렉션 인 코리아 이런 거 종류의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많이 유통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은 계속 들어. 예. 중간에 이제 길어지면 조금 들으시는 분이 그거 하시니까 이거 설명을 좀 국제 연대와 트윗 전쟁에 대해서 좀 문의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그럼 질문 해봐도 될까요? 아까 막 마이크로 SNS라 하시면서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를 이용해야 된다 했는데 제 주위에는 이제 제 주위 20대들은 트위터를 사용한다기보다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걸 더 많이 목격했거든요. 굳이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트위터는요. 네. 그 짧게 되어 있고 번역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에 뭔가 뭐 미국 사진이 실려 있기만 해도 호기심을 가져서 번역을 누르면은 그게 100%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요새는 번역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한 90%. 예. 그러니까 트위터에 예를 들면 블랙 시위 같은 사진을 올리고 간단하게 영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영어는 고급 쓰는 영어도 필요 없고 그 짧은 단문을 쓰면은 그게 영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진하고 같이
이거 무슨 일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이 커뮤니티가 조금 약간은 폐쇄적이잖아요. 그죠? 그 지금 좋은 지적 해주신 것 중에요. 트위터로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몇몇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트위터를 할 때 그 밑에 그 해시태그 식으로 키워드만 나열을 하면은 이게 뭔 소린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한글 영어 번역이 좀 잘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교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번역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퍼질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실시간 현장에서 참여하는 한국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SNS 이거를 좀만 써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파급 효과를 높이는지 뭐 사진 곁들이고. 그러니까 게. 제가 이제 그 블랙 시위 같은 걸 볼 때도 좀 아쉬운 점이 그 블랙 카드라고 합니까? 그거를 좀 영어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주말에 시위 나가신 분이 계시면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사진이 찍혔을 때 한글보다는 rigged election, 뭐 flow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단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강남만 하더라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게. 그 젊은 분들이 그 점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데 그 다음번에 오실 때는 그 약간 슬라이드를 가지고 좀 샘플을 좀 몇 개 가져오셔가지고 좀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기가 올렸던 거. 근데 정말 멋진 아이디어 같았겠거든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게. 그러시죠? 네.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은. 근데 그 효과를 여기 보시는 방청객분들한테도 인지해 드릴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냥 일개 한국인 시민으로서 올리는 글이지만 그 정보가 좋고 파급력을 많이 지닐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계시는 미군 장성분들 이런 분들까지도 그걸 클릭해서 번역보기 해갖고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트윗 전쟁에 뛰어드는 게 엄청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살상력이 아니라 그 파괴력? 네, 아무튼 아주 격조 있고 고급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큰 비용 들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전쟁 방법이네요. 트윗 전쟁, 트윗 전쟁. 다음에는 꼭 트윗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국제연대와 트윗 전쟁.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이나 게이트라고도 잘 아실 거예요. 방청객분들이요. 차이나 게이트도 상당수가 트윗에서 지령을 내리거든요. 어떤 글에 찬성을 눌러줘라 하면은 그 이게 이모티콘으로 따봉 마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반대 의견 눌러줘라 하면은 역다라고 밑으로 따봉 그런 표시로 이제 하는 방식으로 트위터에서 상당히 선점을 많이 해서 이제는 그거를 자유 시민 분들이 반대로 이걸 적용을 해서 하실 테고요. 그리고 옆에 그림은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른쪽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인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데 그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 국제 연대를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이 아직도 지금 자유 세계의 국가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왼쪽에는 저희가 서로 도와야 돼요. 홍콩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주민들 이탈 러시가 시작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이 그림이 뜻하는 게 뭐냐면은 밑에 영어로는 밀크티로즈라고 되어 있고 밀크티 연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동아시아 자유 세계 국가들의 연대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밀크티가 어떤 의미죠? 그 뭐랄까 이 나라들은 아직도 밀크티를 좋아하고 마시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림의 왼 왼쪽이 어디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그 밑에가 대만, 타이완, 타이, 그 밑에가 타이, 태국 그리고 홍콩 홍콩이구나. 그 타이가 왜 들어갔는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근데
태국은 옛날에 6.25도 참전해준 한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 토익전쟁, 토익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4.15 부정선거를 국제 여론정에서 행성할 때 꼭 뭐 구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다른 사람이 해주겠다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윗의 영어로 그래 짧게라도 그렇게 그리고 또 이미지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남 시위 같은 데서도 특히 젊은 분들은 영어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사진 찍히면 그거 자신이 전송될 수 있으면은 다른 설명이 별로 필요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말 아주 역시 프레시하네요 프레시 예, 프레시한 아이디어가 되셨네요 여러분들에게 구전 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 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 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